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황우석 교수 연구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04년과 2005년 연구 모두 조작되었으며 줄기세포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쌓아올린 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밝혀낸 진실이 우리 사회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프더라도 철저하게 문제점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PD수첩은 99년 영농이 탄생으로 시작된 황우석 신화가 몰락하기까지 언론과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황우석 신화 이렇게 만들어졌다. 박건식, 김재영 PD가 취재했습니다. 역산이네. 1999년 2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의 황우석 교수는 경기도 화성의 한 농가에서 거꾸로 들어앉은 젖소 송아지 한 마리를 고생 끝에 끄집어냈다. 됐어. 성공! 고맙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수고님. 지금 뭐 소감이 어떠세요? 뭐라 그러죠? 그 애들 말로 그냥 뭐 났다 그럽니다. 짱났습니다. 일주일 뒤 황 교수는 체세포 복제 방법으로 영농이가 태어났다고 발표했다. 언론은 국내 최초,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로 동물 복제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황 교수는 단번에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속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당시 축산 파동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던 축산계에 이른바 수퍼 복제 송아지 영농이는 더할 나위 없는 보금이었다. 당시 축산물 개방을 앞둔 위기감으로 속값이 폭락해 농가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져나오던 시절이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현장에 있는 나한테 전화했어요. 젖소 송아지가 5만 원이 없는데 농림부 장관 알아요 하고 화를 내면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 대통령님 5만 원이 아니고 3만 원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3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뭔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황 교수 이것이 나왔으니 얼마나 희망이었겠습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정부군 참 구세주 같았죠. 국민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안겨준 영농이. 그런데 정작 영농이를 탄생시킨 황우석 교수 연구실 내부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제 스스로도 논문을 찾다가 안 돼서 이제 선배님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기가 막힌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와서 그때 충격을 받았죠. 선배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나요? 그러니까 영농이 진이는 논문이 없다는 걸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럼 논문이 없으면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까? 그렇게 내가 되물으니까 그냥 내 데리고 나가서 음료수 사주고 담배 피시고 무언의 이야기를 이제 그때부터 하시는 거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한국생명공학의 쾌거로 손꼽혀온 영농에 관한 논문이 없다는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확인 결과 논문이 없다는 증언은 사실로 드러났다. 모든 과학적 성과는 논문으로 입증되고 검증된다. 황우석 교수에게 영농이의 논문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다. 아니요. 그거는 그 당시에는 이미 외국에서 여러 군데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내봐야 퍼블리시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하자 그러다가 그냥 넘겼었죠. 영농이는 2년 뒤 새끼까지 낳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복제 동물에게 있어서는 매우 드문 사례였다. 과학계에서는 이 사실이 큰 관심사였으나 후속 연구 결과 또한 발표되지 않았다. 후속 보도나 조사도 돼 있지 않고 그런 질문을 여러 번 했었어요. 하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들은 얘기는 지금 조용히 목장에서 늙어가고 있다는 얘기만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이렇게 열광했던 것이 그 얘기만큼 우리들한테 알려주겠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논문이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영롱이의 출생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는지 당시 연구원들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영롱이가 진이에 대해서는 검증한 바도 없고 자기가 이식을 따라 매일 따라 나가지만 그게 뭐 어떻게 섞여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어떤 경우에는 IVF에 한 그 수정란을 ET를 했는데 그다가 또 NT를 한 알을 같이 넣을 경우도 많았고 그다음에 뭐 소 번호가 헷갈리는 경우도 큰 부지기수고 뭐 이것도 그냥 인식을 하다가 하나 태어난 거죠. 정신없이 하던 중에 하나 태어났거든요. 논문을 왜 쓰려면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 거고 친구 디자인이 친구 짜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파일럿이랑 하다가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롱이는 체세포 복제소라고 한다. 그렇다면 체세포 공여 젖소에서 세포를 떼어내 핵을 제거한 난자에 넣어 세포를 융합시킨 후 이것을 대리모의 자궁에 넣어 임신시켜 복제를 한 것이다. 결국 대리모는 단지 대리모일 뿐 실제로 영롱이는 체세포 공여소의 분신인 셈이다. 그런데 황 교수는 영롱이와 대리모만 공개했을 뿐이었다. 체세포 공여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저희 내부에서는 그랬습니다. 같은 대학 내에서도 이것은 어쨌든 검증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뭐 우리가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검증하겠다 이러면서 어디 의뢰한다는 것까지는 결국은 하셨다가 그 후에 어떤 뭐 결과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던 건 이미 알려진 바와 같고요. 그게 복제소냐는 의심은 그 당시부터 가지고 있었죠. 영롱이가 복제소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체세포 공여소의 세포와 영롱이의 세포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 황 교수에게 이를 물어봤다. 농대 한재용 교수한테 영농이의 그 혈액하고 지금 내 지금 기억이 확실하다면 그래요. 영농이의 혈액하고 세포 제공 모체의 그 세포하고를 제가 넘겼던 것 같아요. MS를 해보면 안다고 그러고서 얼마 만에 MS가 일치됩니다. 그걸 통보를 받았었어요. 한재영 교수는 영롱이의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시인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검사 결과 공개를 요청했다. 예. 결과나 이런 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황우 선생님한테 다 드려서 황우 선생님이 공개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제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제가 제 실험이 아닌데.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을 텐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그리고 나서 한 두 번 이사를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무슨 뭐 문제가 될 줄을 알았으면은 그런 자료 같은 걸 소중히 간직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죠. 그런데 황 교수는 검사 자료는 없지만 다행히 모세포가 남아있다고 하면서 영롱이가 복제소인지 아닌지 취재진이 검사해보라고 했다. 지금 쭉 찾아보니까 다행히 영롱이를 만들었을 때 원래 그 세포가 지금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드리고 우리 영롱이가 지금 살아있어요. 얘도 죽었으면 내가 이거 꼼짝없이 쓰는 거야 이걸. 응? 그런데 영롱이도 지금 살아있으니까 영롱이에 가서 세포를 떼세요. 취재진은 영롱이의 혈액을 채취하고 이 혈액과 황 교수가 모세포라며 내어준 세포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영롱이가 복제소라면 모세포의 핵을 그대로 이식했으므로 영롱이와 모세포의 DNA가 일치해야 한다. 반면 모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이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DNA는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 두 검사가 필수적이다. 검사 결과 황 교수가 모세포라고 내어준 세포와 영롱이의 DNA 검사는 불완전하긴 하지만 일치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검사 결과는 아예 나오지 않았다.
황 교수가 내어준 시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제작진은 황 교수가 무슨 세포를 내어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 발표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황우석 교수는 끝까지 영농이에 모세포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영농이에 대한 오늘 최종 결과 발표에서는 이거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영농이 모체에 대한 체세포 확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정보한 입술은 두 곳에서 영농의 체세포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황 교수 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황 교수 자신의 말로 그 체세포가 영농이 모체의 체세포 조직인지 아닌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복제 젖소 영농이에 이어서 영농이에 대한 논문 한 편 없이 또다시 새로운 뉴스가 제공되었다. 젖소도 복제됐고 한우도 복제됐기 때문에 이제 손은 이제 다 되는 것이죠. 황 교수는 체세포 복제 기술로 한우 지니가 태어났다고 발표했다. 역시 논문도 없었고 복제소 여부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황 교수는 복제소를 일반에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년에 200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 내 전국 농가에 약 2,000두를 보급시킬 계획입니다. 복제 선진국인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시도된 바 없는 유례 없이 대담한 계획이었다. 복제 성공률은 얼마인지, 성장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는지, 복제된 소를 믿고 먹을 수 있는 건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가운데 황 교수는 장밋빛 미래만을 예고했다. 이 맛있는 소고기를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생산해내는 이 경제적으로 아주 우량한 그런 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듬해 2000년 농림부는 황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복제소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2008년까지 10만 두의 복제소를 생산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23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발표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축산연구소. 복제 수정란은 서울대 황우석 교수 측과 축산연구소가 공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축산연구소에서도 99년 말 한우 송아지 새빛을 복제했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그러면 아무거나 먹어요. 계획이 선 바로 그 해부터 체세포 복제 수정란이 일반 농가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축산업을 개방화 시대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였다. 이 해에 서울대 황 교수 측은 560개, 축산기술연구소는 278개의 복제 수정란을 공급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배포된 복제 수정란 838개 중 진짜 복제소는 고작 6마리라는 발표가 나왔다. 특히 서울대 황 교수 측은 축산기술연구소보다 두 배나 많은 복제 수정란을 배포했지만 태어난 복제소는 3마리에 불과했다. 그 복제소 3마리 중 2마리는 한평의 한 농가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그런데 목장주 정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 복제 송아지에서 난 것이 아니야. 개도 안 했어. 당시 서울대 황우석 교수 측에서 공급한 수정란은 28개. 그런데 모두 착상에 실패했고 그 바람에 새끼를 벤 소를 구입해야만 했다. 그냥 수정란을 넣었다는 얘기시죠. 벤놈을 사왔어. 벤놈을 사왔었어요? 네, 우유를 짜라고. 새끼 공태가 많이 지니까 7마리인가 사왔었어요. 그 속에서 빠진 그 소에. 나는 거짓말도 안 해. 정 씨는 복제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정 씨의 송아지 2마리는 복제소가 되었다. 관계기관들이 주인인 정 씨가 복제소가 아니라고 주장한 송아지 2마리를 복제소로 판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 씨의 송아지 2마리를 복제소라고 판정한 유전자 검사 기록을 살펴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검사 기록상에서도 황 교수가 제공한 모세포 제공소와 복제소라고 판정한 소의 유전자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톡이 더 불규칙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네요, 복제소가. 그렇죠.
당시 최종 판정을 맡았던 판정협의회 위원장은 황우석 교수의 영농이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서울대 한재용 교수였다. 축산연구소 측에서는 이 자료의 오류를 인정했다. 그리고 재조사를 통해 서울대 측에서 나온 복제서는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추후 정밀 분석을 해본 결과 그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결국은 서울대에서 만든 체제 복제서는 없다. 우리 여기서 실험한 것에서는 없다. 맛있는 복제소의 고기를 빠른 시간에 공급해 축산 강국을 건설하겠다던 유례없는 계획은 1년 만에 참담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 믿고 따랐던 농가들에게 피해만 준 꼴이 되었다. 그건 난 9천만 원 정도 손을 봐본 거예요. 돈이 있는 게 엄청나게 손을 봐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살아 음식을 빚을 못 갚고 있어요. 아이고. 네, 참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했을 것 같은데 김재형 PD. 네. 그 취재 결과 그 황우석 교수 팀에서 제공한 수정란에서는 그 단 한 마리의 복제소도 태어났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이제 수정란을 제공한 황 교수 팀에 상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이 책임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당시 보도를 보면. 황우석 교수팀은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자신이 공급한 복제 수정란은 문제가 없는데 축산 농가들이 잘못해서 성공률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폐기되면서 책임충도 없이 결국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그 정부 역시 이제 이런 실상 알면서도 은폐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참 무책임한 처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과학자들은 논문을 발표해서 학계의 평가를 받고 그 이후에 사회적 인정을 받는 단계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황우석 교수의 경우에는 논문 대신 언론을 통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그렇게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언론에 밝혀진 연구 성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번개같이 뛰어오르며 울부짖는 호랑이가 황우석 교수의 연구 주제는 대중들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이었고 그래서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었다. 섬뜩한 패기마저 느껴집니다. 서울대 수의과 대학 황우석 더구나 성공 시점을 언론을 통해 예시하는 바람에 더욱 자극적이었다. 아마 2000년에는 우리 앞에 복제된 호랑이가 나타날 거로 기대합니다. 제 바로 인접되는 세포질 내에 취재진에게 복제 과정도 알아듣기 쉽게 공개했다. 호랑이가 귀하기 때문에 다른 종의 난자를 써 복제를 한다며 복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생생히 설명해주는 수고도 잊지 않았다. 낭님이의 체세포입니다. 그 백두산 호랑이 낭님이가 지금 이제 복제되는 과정입니다. 고양이에다가 했습니다, 이식은. 우리끼리는 야 나중에 새끼가 너무 커가지고 고양이가 터지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너무 살이 예민하잖아요. 그냥 자기를 죽인다 싶어가지고 잡으려 해도 다 핥히고 물고 난립니다. 막 황기슴하고 머리 막 찬 게 돼지라 돼지. 돼지 아래다가 돼지 아래다가 핵이식을 호랑이 세포로 핵이식을 해서 돼지 자궁에 착상하는 거. 같은 종이 아닌 이종 간 복제에 대한 논문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언론은 황 교수 이야기만 듣고 금방이라도 호랑이가 복제될 듯 보도했다. 1999년 말 백두산 호랑이가 내년에 태어날 듯이 보도했다. 2000년이 되자 암수 한 쌍이 올해 탄생한다고 보도했다. 주라기 공원을 언급하며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기도 했다. 8월이 되자 다음 달에 태어난다는 기사가 실렸다. 9월이 되자 복제 호랑이 두 마리가 이달 말 태어난다고 보도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기사도 실렸다. 마침내 실패. 내년에 다시 시도하겠다는 황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대리모인 암호랑이가 임신을 했는지 여부만 확인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해프닝이었다. 과연 호랑이가 임신을 하긴 했던 것일까?
유산만 안 되고 나가면 이건 틀림없이 성공하겠다고 하는 확신을 얻었었는데 우리가 사고가 있었어요. 그 암호랑이에 대해 넣어줬었는데 얘들이 이 자궁에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게 가려우니까 이놈들이 이거 핥아가지고 이게 아물지가 않고 이게 나와가지고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어요. 지금 계시는 데가요? 대리모인 호랑이가 임신을 했지만 창자가 삐져나와서 유산됐다는 이야기였다. 황 교수의 주장이 사실인지 먼저 황 교수가 복제 수정란 이식 수술을 했던 서울대공원 호랑이 관리인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봤다. 5월에 살던 데가 살죠? 35살에? 20년? 임신시킨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작업을 했죠, 황 교수가. 아니, 임신이 안 됐죠. 그 이식 수술은 했는데 임신은 안 된 거예요? 예. 황석 교수는 서울대공원 호랑이와 용인 에버랜드의 호랑이에게 복제 수정란 이식 수술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에버랜드의 호랑이 관리인 역시 취재진에게 대리모 호랑이가 임신한 적이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백두산 호랑이를 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기사가 실린 후 황 교수팀은 이번에는 호랑이 대신 암사자의 자궁에 복제된 호랑이 체세포 수정란을 이식했다고 한다. 2001년에는 우리의 그 백두산 호랑이 복제 꿈을 좀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언론은 내년에 백두산 호랑이가 어흥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난해 8월, 언론은 여전히 호랑이 복제는 시간 문제라는 호언장담을 기사화했다.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처럼 과학자나 교수는 죽어서 논문을 남기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황우석 교수님은 그런 어떤 학회 활동이나 논문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검증받은 적이 별로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언론은 뭐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속기 쉬운 거거든요. 최근 몇 년간 황 교수는 늘 언론의 중심에 서 있었다. 감사합니다. 기사거리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언론인들과의 친분도 돋보인다는 평이다. 명성을 얻기 전부터 황 교수는 카메라맨을 동원해 자신의 연구 성과를 촬영하곤 했다. 영롱이 출산 장면은 대표적인 경우다. 황 교수는 영롱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외부 촬영팀을 불러 촬영했다고 한다. 근데 저희가 찍은 자체는 어떤 그런 그 상황 자체를 뭔가 기록으로 남겨서 뭔가 데이터 시켜야겠다는 의도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없었고 그거를 봉투에 넣어서 진짜 어이가 없는데 봉투에 넣어서 카페 따갖고 여러 개 막 한 시간 막 두 시간씩 된 거 막 따갖고 탭에 넣고 그 다음에 보도자료 있잖아요. 보도자료 만들어서 탭에서 킥 불러갖고 보내요. 어디 어디 KBS 무슨 보도 이렇게 보내요. 그게 기록용이 아니고요. 방송용이니까요. 언론인들 사이에 황 교수는 스마일맨으로 불리기도 했다. 언론의 취재 요구에 거절하는 네, 법이 드물었다는 것이다. 옆으로 가세요. 엄미서 옆으로 가세요. 기자들이 왜 이렇게 황우석 교수를 따를까? 에 대한 얘기 어떤 기자가 한 말입니다. 최고 기준이니까 그렇지. 주위에 많은 그 저희 대대 연구원들이 학생들이 추석이나 명절 때만 되면 막 괴로워하는 게 고깃에 날 가는 거였거든요. 조교가 그걸 딱 짜요. 표를 짜요. 누구누구는 어느 집에, 누구누구는 어느 집에 이렇게 표를 딱 짜가지고 매도 며칠날 배달하고 저쪽에서 표를 짜가지고 걔들한테 이제 통보를 하면 막 실험하다가 중간에 고기 배달 나가야 되고 그래서 애들은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천사녀 이후에는 편집국장이나 사장님 정도와 이런 식으로 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따져보면
사람이 한 다리만 건너면 자기 판맥이나 분량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연결된 그거를 잘 관리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 세계를 놀라게 황 교수 일거수일투족에 언론의 관심은 황 지대했다. 황 교수는 이르면 내년 가을쯤 국민들이 기대하는 연구 성과 그 일막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가을이나 후년 정도면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이 제1막을 일단 내릴 수 있도록. 광우병이 유럽을 휩쓸던 2001년. 황 교수는 또 한 번의 이른바 예고 연구를 언론을 통해 선보였다. 연구 성과를 기약할 수 없는 과학계에서 언제까지 뭘 만들어 보이겠다고 장담하는 그는 확실히 돋보이는 존재였다. 이때 선보인 게 이른바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소개발. 황 교수는 2년 전부터 연구진 25명과 함께 광우병 저항소를 연구해왔다고 털어놓았다. 거기에다 광우병 면역소를 이르면 3년 이내에 개발한다는 장담까지 덧붙였다. 그건 저희가 보기엔 내부에서 말이 안 되거든요.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연구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실제로 그래서 만나서 여쭤봤어요. 아니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니까 아, 그럼 또 황수께서 아, 나도 그런 거 싶진 않지만 정부에서 국민들의 이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뿐이 없었다는 식의 또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문제는 장담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황우석 교수가 광우병 내성소를 만든다고 하자 정부는 개발 사업비로 2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03년 12월 황 교수는 약속대로 이른바 광우병 내성소를 개발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했다는 내용이었지만 역시 논문은 발표되지 않았다. 특허로 출원했습니다. 힘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이날 대통령까지 참석해 황 교수의 발표를 지켜봤다. MBC 뉴스 조문기입니다. 논문이 없나요? 예, 논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광우병 안 걸리는 소를 지금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한국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조건에서, 그리고 어떤 결과 나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뉴스로 흘러나온 얘기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 그랬을 때 저희도 그 뉴스에 나온 얘기만 가지고 이건 좀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단순한 생각을 만들 이렇게 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과학자로서 좀 우선 상황이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넌센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광우병의 메커니즘 자체를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인데 광우병 내성소란 걸 만든다는 거는 본인이 뭔지 모르는 병을 아예 안 걸리게 하는 무슨 소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사실은 국제과학계에서는 먹히기 좀 힘든 얘기라고 할 수가 있죠. 언론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로 국민적 자긍심을 한층 자극했다. 게다가 엄청난 수익이 예상된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덧붙였다. 유전자 조작을 한 소가 과연 팔릴 것인지 식용에 적합한 것인지 차분하게 설명하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콩, 유전자 조작 콩은 뭐 억수로 아주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또 그건 또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형질 전환해서 형질 전환 복제소거든요.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그건 또 쉽게 사 모든 사람 세계인들이 다 먹을 것이라고 또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그거는 먹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 아까 42조 어쩌고 사설로도 막 나왔죠. 이제 축산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미 그 자체에서 코미디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겁니다. 이른바 광우병 내성소는 탄생 3년 만인 지난해 5월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국내 광우병 실험시설이 없어 허송세월하다가 지난해 비로소 일본의 한 대학으로부터 광우병 내성 실험을 허락받은 것이다. 이를 두고 한 신문은 다급해진 일본의 SOS, 왕인 박사의 견줄 과학기술 전수라고 보도했다.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대중의 감정을 교묘히 자극하는 기사였다. 저널리즘이라는 게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이게 아니라 일종의 엔터테인먼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기사를 생산해줘야 된다는 거죠.
가령 이제 황우석 박사 논문을 발표했는데 예컨대 하지만 실용화되려면 아직 멀었어 이런 기사하고 뭐 몇 년 후에 실용화 가능하며 33조 원이다. 그럼 대중이 어느 걸 읽고 싶겠습니까? 후자거든요. 네, 이 광우병 내성서인지 검증을 받으려고 일본에 보냈는데 오히려 기술 전수라고 보도했다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군요. 예, 지금까지 언론은 황우석 교수의 언론 플레이의 도구임을 자임해왔습니다. 특히 황 교수는 중요한 대목에서 국익과 민족을 강조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발언이 여과 없이 보도됨으로써 황 교수를 국민의 우상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예, 박근식 PD. 예,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동물 복제에 대한 연구가 과장된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 줄기세포 연구 성과에 대해서야말로 언론이 국민을 오도한 점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민족의 영웅이라는 황 교수의 이미지는 줄기세포에서는 더욱 과장돼서 드디어 황 교수는 난치병을 치유하는 전 세계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998년 경희대 이보연 교수팀은 국내 최초로 인간의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 복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여론의 강력한 역풍을 맞았다. 수정란이 사세포기까지 분화한 상태였는데 이것이 곧 인간 복제로 인식되면서 반대 여론에 직면했던 것이다. 의사협회에서는 4명의 학자를 파견해 진상을 조사하게 했는데 그중 한 명이 황우석 교수였다. 아직까지 우리가 당시 의협은 이들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연구 중단을 요청하고 생명윤리법이 공포될 때까지 그 누구도 생명복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몇 달 뒤 PD수첩 취지에 응한 황 교수는 경희대 팀의 연구를 강하게 비난한 바 있었다. 기만 번에 가까운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그 결국 몇 마리밖에 안 되는 이런 동물이 생산됐는데 만약 이것을 인간 복제 적용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많은 유산예, 또 난산예, 사산예 그런 것을 어떻게 과연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년 뒤 이번에는 황우석 교수가 대반포 단계까지의 복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의사협회는 이때는 침묵했다. 경희대 이보연 교수팀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나한테는 한 말라도 하고 그 사람들은 왜 나중에 보내 이런 반발점이 있는지 많았어요. 우리 의협에다가는 이제 몇 번 의기 없거든요. 이렇게 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데 뭐 답변을 낼 거 아니고 한마디로 역부족도 역부족이 맞는 거고 더구나 당시 황 교수팀의 연구는 소의 난자에서 인간의 체세포를 복제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 1년 전과는 달리 시민단체의 조직적인 반대도 없었고 언론도 황 교수에게 호의적인 기사를 실었다. 이번에는 뭐가 다른 것인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난번 같은 경우는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했고 이번에는 그 엄청난 천문학적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어쨌든 그 여론의 반응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예. 이렇게 시작된 연구는 이번에 역시 조작으로 드러난 2004년 사이언스 논문으로 이어졌다. 세계적인 과학자로 발돋움하고 귀국한 황 교수의 발언은 뜻밖에도 매우 국수적이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심장부에서 2010년쯤 예견되었던 생명공학 기술의 고지 위에 태극기를 꽂고 돌아가는 길이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때부터 외국 연구소의 스카웃 제의서를 슬슬 흘리기도 했다. 사실 그동안에 거기 가기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서도 거기 있는 동안에 뭐 저희 스카웃 제의가 있었던 거 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문 교수님이나 저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그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해 8월 미국의 1조 원 제의 거절서는 황 교수를 일개 과학자에서 애국자 반열에 올려놓은 계기가 되었다. 뭐 어떤 분이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저희도 위에 데스크에서 연결을 해주셨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때는 저희는 그거를 황 교수님한테 얘기를
직접 만나서 배웠고. 그 1조 원에 대한 액수는 부각이 됐는데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제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 그때도 저희가 여쭤봤는데. 네. 그때 상 교수께서 그 당시에는 뭐 그거를 그러니까 어느 학교인지 얘기는 뭐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출처 없는 스카우트 제의설에 당시부터 황 교수 측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 1조 원 연구비 제의를 받은 걸로 제가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바가 없어요. 다만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갔으리라는 짐작을 해가지고 제가 대단히 유감을 전달했긴 했습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그런데 당시 언론에 보도된 황 교수의 발언은 달랐다. 스카우트 제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될 것을 황 교수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애매한 태도로 처신했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차례입니다. 그거 제가 얘기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 제 입으로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 결국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1조 원 제의서는 황 교수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인공장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영장류 센터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런 이제 관련 시설들, 연구 시설 이런 것들을 사용 가능한 규모로 뭐 좀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보죠. 줄기세포 하나 없이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확립한 것으로 조작한 2005년 사이언스 논문. 거짓말이 늘어난 만큼 애국심에 호소하는 황 교수의 발언도 강도를 더해갔다. 예, 사이언스에는 국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언티스트에게는 조력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여기에 보면은 본인이 조작한 논문을 두고 우리 민족에게 천운이 내렸다고 찬양하기도 했다. 항상 눌려 지낸 당신 나라니 이제 하늘에서도 한 번 기회를 준 테니 세계에 내놓으라 하고 어깨 좀 쭉 펴고 살아보라는 그런 천운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황 교수 앞에서 언론인들은 비판과 감시 대신 조작된 업적에 찬사를 보내는 데 급급했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앞이니까 이쯤 어디 있겠다라고 유출을 해도 되겠네. 반환점은 돌았다. 황 교수님께서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노벨상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의 목표도 아닙니다. 저는 역사에 만약 한줄 기록이 된다면 참과학도였다라는 그 기록이 어느 가치보다 저에게 소중한 재산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황 교수는 연구 성과를 조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기도 했다. 황 교수 측은 한 방송사에 충격적인 장면을 담은 필름을 건네주었다. 도사견의 척수에 손상을 입힌 후 존재하지도 않은 배아줄기세포를 투여하자 도사견이 일어나 걸었다는 기적같은 내용이 담긴 필름이었다. 한번 마비되면 영원히 기능을 못하는 신경이 되살아난 것은 신경줄기세포를 이 개의 척수에 이식하자 신경이 재생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개에게 이식된 신경줄기세포는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 교수팀이 체세포 복제 방법으로 만든 사람의 배아줄기 세포입니다. 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저게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 좀 더 연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한테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꺼낸 황 교수는 대중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도 도사견의 사례를 설명하며 잊지도 않은 배아줄기 세포의 효능을 강조했다. 7주가 지나면서 발발 떨면서 일어나고 결국 12주가 지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걷더라는 겁니다. 얘들은 전혀 일어나지도 못하는 겁니다. 대조군 그렇게 걷는 겁니다. 도사견의 기적은 대통령 부부에게도 소개됐다. 도사견 필름이 일반에 공개되기도 전인 2003년 12월 황 교수는 연구실을 방문한 대통령 부부에게 장기 이식 수술 시범을 보인 뒤 마지막으로 도사견의 치료 사례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마지막 방에서 나는 개 그 25주년짜리 그 도사견을 안아가지고 그거를 허리를 잘라가 수술을 하고 그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오시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나는 이제 현미경 보면서 이제 척수 마비 있는 개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그거를 걸어 다니는 개 보여드리고. 이날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의 희망을 확실히 발견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정말 그 감정이 됐습니다. 감동과 그 느낌이 넘쳐서 몸이 떨릴 만큼, 그래서 감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애로사항 있으면 앞으로 말씀하십시오. 실제로 대통령이 아, 참 잘했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1477로 이제 쫙 들어간 거죠. 서포터가. 그전에는 누구 하나 나서서 우리를 위해서 막아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어서지도 못하던 개는 이때부터 엄청난 연구비가 황 교수에게 집중됐지만 정작 도사견이 치료됐다는 근거는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다. 진짜 그 개가 척추손상을 받았는지 또 손상을 준 방법은 어땠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났는지 신경이 재생이 됐는지 그런 걸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본 게 없이 이게 척추손상을 받았던 개인데 지금은 뛰어다닌다.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수도 없는 거고. 동물에서는 그 실험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어느 정도 부분은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양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차이는 최소한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서 본 동물 실험이 굉장히 의미 있고 앞으로 잘만 연구되면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본 연구 결과가 바로 당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선을 긋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도사견 치료는 말할 것도 없고 단 하나의 줄기세포도 없는 상황에서 황 교수는 대담하게 난치병을 치료해주겠다고 공언했다. 저 강원래 군을 벌떡 일으켜 이제 과거 보여주셨던 그 날렵한 솜씨를 KBS 다음번 열린 음악회에서 다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러니까 너를 걷게 하겠다라는 것. 내가 너를 걷게 하겠다라는 것은요. 언뜻 보면 정말 그 장애 아이에게 사실적으로 하는 발언인 듯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그런 어떤 은유적 의미는 아주 강합니다. 이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인류적인 어떤 그런 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을 세속적 발언이 아닌 정말 성적인 어떤 그런 그 언어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참 언뜻 보면은 성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놀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좀 괴기하다 그럴까요? 사악한 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네요. 황 교수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가 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다녔다. 부분적으로는 이미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한 어린이 환자의 보호자에게는 수차례 임상실험을 제의하기도 했다. 그때 황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5월 달을 말씀하셨고 5월 달에 임상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때 전화하셨을 때 5월 말쯤에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4개월 전쯤에 전화를 주셨을 때 근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빠른 줄 알았어요. 지난해 10월 세계 줄기세포 허브가 개설됐다. 허브에는 체세포를 제공하겠다는 환자가 이틀 만에 만 명이 등록해 전 세계의 난치병 환자들이 황 교수에게 걸었던 기대가 얼마나 컸던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한 2, 3년 정도면 저 순번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활동 좀 하고 휠체어 이거 버리고 뭐 워크가라도 보조기라도 짚고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꿈은 갖고 있죠.
단 하나의 줄기세포도 만들지 못했던 줄기세포 전문가. 그동안 황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도 범접 못할 강력한 성역이었다. 대통령 씹는 게 국민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근데 황우성은 씹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도 욕하고 예수님도 욕하고 부처님도 욕을 하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근데 황우성 욕하는 것은 성역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네, 박근식 PD. 이 황우석 교수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우상으로 만들어 온 그 언론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이 정부의 책임도 아주 크죠? 예,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만 410억 원. 원래는 추가로 2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고 과학자로 선정하고 24시간 경호원을 배치하는 등 초특급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허상에 불과한 황우석 신하의 권력을 부여한 것이 정부였던 것입니다. 황우석 교수에 대한 참여정부의 지원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지난해 황 교수가 사이언스 논문을 싣고 돌아오던 날 공항에는 과학기술부 차관과 청와대 과학기술부 장관이 마중을 나왔다. 관련된 연구비는 작년에는 15억이었고요. 올해 20억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실험에 쓰이는 연구비는 그 정도고요.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올해 245억이 들어갑니다. 사흘 뒤 세 사람은 다시 회동을 가졌다. 연구비 증액이 발표됐다. 연구비 금년에 집행된 20억 이외에 줄기세포 분화 연구비 10억 원을 과학기술부가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서도 필요한 소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넉 달 뒤 노무현 대통령은 더욱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다.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밀겠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황 교수의 높은 인기를 활용하고 싶어했다. 황 교수 후원의 결성식. 여야의 힘 있는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지금까지 3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거쳤다고 한다. 서울시장과 국무총리가 참석한 지난 8월의 의생명공학연구동 기공식 또한 황 교수의 영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자리였다. 황우석 교수님의 파워를 느끼시는 거예요? 파워는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제 책임이 무겁다는 뜻이죠. 이런 가운데 황우석 교수팀에 대한 최초의 검증이 시도됐다. 황 교수는 PD 수첩팀이 제기한 난자 관련 의혹에 대해 대부분 시인하고 모든 직책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허브 소장직을 비롯한 정부와 사회 각 단체의 모든 겸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그런데 황 교수가 우리 사회에 구축해 놓은 영향력은 이때부터 더욱 은밀하고 끈질기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PD 수첩팀이 줄기세포를 검증하던 시점에 YTN도 황 교수로부터 넘겨받은 줄기세포와 영농이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YTN 기자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안규리 교수 등 황 교수 측 인사들과 함께 미국의 김선정 연구원을 취재했다. 이때 2005년 논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무시한 채 PD 수첩팀의 취재 윤리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이상한 취재에 응했다는 자책과 후회 속에 먼 타국에서 한 달여 이상 고통을 삼키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는 YTN의 표한수 사장이 직접 보도국 회의에 참가해 보도 방향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 사람들 취재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보도가 아니거든요. 황우석 박사팀의 언론 플레이에 가담을 한 겁니다. 결국은 그게 뭐였냐면은 언론의 임무다라는 것은 진실을 드러내는 게 언론의 임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뭡니까? 다른 언론이 제기한, 드러내고 있는 그 진실을 덮으려고 언론이 그 짓을 한 거거든요. 당시 YTN은 PD 수첩 취재진이 취재원과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불법으로 입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YTN은 불법으로 입수한 이메일 기록을 의혹의 당사자인 황우석 교수에게까지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실관계 확인하다가 아마 그 어떻게 그게 다른 데로 간 것 같더라고요. 아 다른 데랑 어디? 아 그 황 교수 팀으로 간 것 같아요.
이메일 취득 과정도 의혹으로 남아있다. 당초 YTN 기자는 취재원의 근무지에서 서류를 입수해 복사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취재원의 직장 동료는 가능성을 부인했다. 사물이나 이런 거를 컴퓨터를 뒤져본다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좀 정리를 하라고 제가 행정부에 얘기를 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컴퓨터를 켜서 열어본다거나. 아,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예. 취재원 주변에서는 국정원이 이메일 기록을 유출했고 그것이 YTN 기자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국정원에서는 내가 왔던 국정원에서 수시로 들락날락 하니까 이제 뭐 문의를 했겠죠. 이제 그 국정원 제가 카운터파트가 아니니까 제가 잘 모르고요. 아, 그 출처는 어디라고 짐작하십니까? 그 데이터 연구원들은 네. 국가 기밀 유출 네. 뭐 이런 그 사항에 네. 기본적으로 국정원에서 이메일을 감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황우석 교수의 영향력은 언론과 인터넷 공간에서 동시에 발휘됐다. YTN은 황 교수의 팬카페 I Love 황우석의 움직임을 상세히 보도했다. 운영진으로 중전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김희연 씨를 직접 연결을 해서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전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회원 수가 지금 계속 늘고 있다고요? 아, 가입을 하려면 다음 카페 들어가서 아이러브 황우석이라고 바로 치면은 저희 카페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황 교수의 팬카페 아이러브 황우석의 운영자 윤태일 씨는 YTN의 전직 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팬카페 운영자 윤태일 씨는 황 교수의 비공식 조직으로 대책회의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일 씨를 중심으로 한 아이러브 황우석 회원들은 사태 초기부터 조직적인 댓글 달기로 인터넷 여론을 장악했다. 그 실패한 것을 이렇게 덮고자 하는 저는 뭐랄까요 홍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선전에 가깝고 선전에 이름 붙이기에는 공작에 가까운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작동했다라고 보는 거죠. 국익을 위해 황 교수의 잘못을 덮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형성됐다. 황 교수가 입원한 병실에는 힘 있는 사람들의 병문안이 잇따랐다. 이들은 한결같이 황 교수에 대한 검증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아니 세계적인 학자가 낸 논문이고 그것을 세계적인 권위지가 받아들이고 또 세계적인 학자들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해서 실었는데 그리고 사이언스지가 내용을 맞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누가 나서 가지고 이걸 검증을 하겠습니까? 얼굴이 많이 안 됐고 또 참 정신적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황 교수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황 교수 신화를 전복시키려는 악인들을 추방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유시민 의원도 가세했다. 황우석 박사를 연구를 검증하겠다. 이게 좀 터무니없는 겁니다. 그죠? 제가 가서 검증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위원을 2년이나 했기 때문에 좀 압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내부에서는 황 교수가 병실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데 대해 강한 거부 반응도 있었다. 황우석 병원에서 빨리 나오라고 해. 아, 그럼 뭐 내가 전화 안 했어요. 너 빨리 나오라고. 왜 거기에서 네가 수염 닦아서 들어온 거 있어? 난 진짜 아픈 데 왔어. 앞에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 딱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야, 너 뭐 얼마나 아파? 그랬더니 그러나 여전히 이성의 목소리는 미약했다. 황 교수가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진달래 꽃 깔기 이벤트에서 황우석 신화는 절정을 이루었다. 지난 6년간 황 교수 본인과 언론 그리고 정부까지 가세해 만들어낸 황우석 신화는 황 교수를 고난받는 성인의 모습으로까지 격상시켜 놓았다. 황우석 선생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사제이기도 하고 국가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우리를 이 고난으로부터 이렇게 이끌어줄 정말 천재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구세주. 예, 구세주고 인류 보편적인 어떤 그런 그 사고를 가진 깨달은 자 같기도 하고요. 모든 이런 것들이 이제 뒤섞이면서 그분과 그분 작업과 그분 팀 주변에
놀랄 정도의 아우라를 이렇게 쳤다. 그 아우라에 정말 눈이 이렇게 멀어버렸다. 현란한 말솜씨로 거짓말을 해온 황우석 교수를 신화의 주인공으로 만든 언론과 정부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정부는 스스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두 달간 온 국민이 겪어야 했던 혼란과 절망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젊은 과학자들이 많다는 희망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연구실의 문화와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